이번에 해볼 것은 200부터 250 숨겨 아니 여로부터 아스페라까지 제가 했던 사냥 루트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간단하죠. 여기는 이런 식. 약간 레조넌스 이런 스킬을 좀 섞어서 해주면 좋습니다. 왜냐면 시작할 때는 잘 못 잡기 때문에. 뭐지? 섞어가면서. 오케이,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뭐 딱히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간단하죠. 스킬을 섞어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사냥터는 레엘은 제가 했던데 숲지대도 했었었는데 여기는 간단합니다. 말 그대로 그냥 똑같아요. 왔다갔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간단하죠? 야첸 나왔을 때 왔다갔다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버닝이 높았을 때 좀 갔었고요, 버닝이 낮았을 때는 안 갔고. 경료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. 봅니다. 아, 경류 뭐 보는 법. 이거를 일단 크게 해놓고요. 크게 해놓으면 빨간색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딱 자리 만들고 스무스하게 넘어가야 되는데. 없는데? 잠깐만 하면 되는데? 10초만 하면 될 것 같은데. 왜 자리가 없는 거야? 하나만. 잠깐만 하면 되는데. 찾았어. 여기 간단합니다. 가운데서 터트리고, 미스틸 쏴주고, 이거 하고, 이거 아시죠? 이스케. 왜 이렇게 부자연스럽게. 쓰러뜨리고, 터트리고, 가고, 돌리고, 밀고. 미스틸 안 써도 됩니다. 요런 식. 간단하지요. 여기서 이걸 쓰는 이유는 왼쪽에 몹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 몹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. 두 턴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. 이 스킬 써주면 되고, 밀고 지나가면 되고, 쓰고. 간단하지요. 다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시계탑 5층. 시계탑 5층에 사냥 포탈이 있어요. 그죠? 여기서는 간단합니다. 좌측 5층. 떨어지는 위치 중요합니다. 다 사다리에 걸려가지고. 좌측 5층. 간단하죠. 여기는 뭐 그렇게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고. 깔끔하다.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추천하진 않습니다. 별론 것 같아. 다음 여기서 225까지 했고요. 바로 넘어왔습니다. 사냥터 아르케아나는 동굴 위길에서 했습니다. 위깁도 사냥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. 바로 있네요. 여기는 간단합니다. 자, 시작을 여기서 해요.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서 점프 하고 스킬을 딱 쓰고 미스트를 딱 올려요. 그럼 다 죽죠. 좌우측을 왔다갔다 하면서. 점프 타이밍 잘 맞춰야 됩니다. 처음에는 맞추기 좀 힘들 수 있어.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.
이렇게 해서 미스를 딱 쏘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 다 죽거든요. 위키? 아 위키분 하기 힘들 것 같아. 자리 있나? 자 위 둥글 위키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위키 한번 봐볼게. 어 있네. 위키임 난이도 6이 좀 빡셉니다. 자, 시작. 대강 어떤 느낌이냐면 미스터를 가운데 쌓여 위로 올라가면 애들 죽는단 말이야. 아 그럼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. 돌려. 쓰고 아 가운데서 섞어서 올라가야 됩니다. 여기 위로 이런 느낌. 아 여기도 미스터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. 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아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43까지 했었던 것 같은데. 아 그렇습니다. 페널티 받기 전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. 다음에 신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전 3에서 했었고요. 3 루트 위로 이게 쓰고 가운데 쓰 미스트를 쓰고 미스 아 끊긴다 갔다. 아 잠시 좀 안정을 되찾길 바라며 미스트 쓰면은 위에까지 다 죽지요. 이런식. 그리고 스파이더의 미를 써주고 여기서 미스트를 쓰면은 위에까지 다 죽으니까.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회오리 한 번씩 써주고 이거 쓰고 월 두 번을 번갈아 가서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한 번은 요거를 어 쿨이 두 개 같이 안 오기 때문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요렇게까지가 250까지 사냥 루트였습니다.